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가을도 되고 해서 전어회 부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어를 가지고 왔지만 살아있는 걸 못 만집니다. 전어도 역시 살아있는 걸로 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못 만지니까 동네에 회집에 가서 부탁을 해서요. 전어를 이렇게 따듬어서 주시는 거 받아왔는데요. 먼저요. 이런 회 같은 거 드시려면 살아있는 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비닐이나 또 내장 요 속에 있는 거 있죠.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뼛속에 묻어있는 피 여기까지 깔끔하게 다 닦아내야 됩니다. 이런 키친 타올라요. 저렇게 핏물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물기, 비늘, 피 이게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돼야 됩니다. 썰어서 묻히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많아서 남잖아요. 그러면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또 다시 꺼내서 바로 그 얼어있는 상태로 바로 무침에는 해드셔도 됩니다. 사실은 전어에는요 다른 거 없이 깻잎만 있어도 됩니다. 전어를 양념해서 깻잎으로만 같이 섞어서 같이 드셔도 맛있거든요. 미나리를 준비 못했지만 요게 더 보태고 싶으시면 미나리만 준비하시면 돼요. 깻잎은 마트에서 파는 걸로는 한 두세 단 정도. 그리고는 이렇게 큼직하게 대파는 한 뿌리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대파도 굵직굵직하게 좀 썰어 놓을게요. 이렇게 준비만 해 놓으시고요. 미리 묻혀 놓지 마시고 식탁에 바로 내기 직전에 묻히셔야 돼요. 그래야지 물이 좀 덜 생기거든요. 이걸 일부러 절여서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바로 양파도 이렇게 양파도 이렇게, 이렇게 다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 풋고추도 매운 거 있으시면 매운 거 준비하시면 좋아요. 좀 비릿한 음식은 살짝 매콤해야지 맛있거든요. 좀 얇게 어서 좀 썰고요. 여름 무, 맵고 맛없는 무는 쓰시면 맛이 없어요. 저는 또 다행히 봄에 제가 사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월동무니까 매운맛은 없거든요. 무가 맛이 없으면요 이걸 안 넣으셔도 돼요. 굵게. 자, 무는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요. 150g 정도만 준비하겠습니다. 이 정도. 여기까지 준비하셨으면요 닦아야 되고요. 물기가 완전 없게 다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피가 묻어 있는 거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이게 뼈째로 잘라먹는 것과 또 뼈를 발라내는 것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뼈째로 잘라내는 방법은 그냥 여기서요. 등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어슷하게 이렇게 좀 썰면 돼요. 이렇게. 그 칼이 참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얇게 뼈를 슬라이스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해주시면 돼요. 뼈를 발라내고 싶으시면은요 여기를 이렇게 자르셔야 됩니다. 살코기로 자르시면서 뼈를 조금 저렇게 자르시면서요 이렇게 뼈만 이렇게 조금 발라내겠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꼬리가 있었다면은 꼬리를 잡고 했을 건데요. 꼬리가 없으면 이렇게 뼈는 발라내시고요. 여기 이렇게 잔뼈가 있잖아요. 자르실 때는 잔뼈를 가로질러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뼈가 다 잘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질하실 때 이 꼬리를요 횟집 사장님께서 잘라 주셨는데요. 이 꼬리를 잘라내야지 이게 꼬리 쪽에 피가 이렇게 다 빠진대요. 그래서 꼬리를 잘라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요. 이 고기가 좀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다섯 마리만 해도 이렇게 중짜 한 접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많으면 이렇게 썰어서 이거를요. 팩에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바로요 또 바로 무쳐서 이제 시원하게 드시면 돼요.
식구들이랑 같이 맛있게 드시려면요, 이렇게만 준비해서 냉장고 넣어놓으셨다가 드시기 전에 무치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을 조금 넉넉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한 주먹 준비할게요. 이렇게 통마늘이 없으시면 다진 마늘 쓰시면 되는데요, 혹시 통마늘 저처럼 이런 마늘이 있으시면은요, 가능하면 굵직굵직하게 다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늘도 같이 씹히면 좋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다져줄게요. 준비해 놓고요, 양념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고춧가루를 저는 믹서기에 넣고 좀 갈았습니다. 고운 고춧가루 있으시면 쓰시면 되지만 그냥 일반 굵은 고춧가루를요 믹서기에 좀 넣고 좀 돌려주시면요 입자가 좀 굵지만 곱게 갈리거든요. 이렇게 한 7스푼 넣고요. 저는 여기 청양고추 가루가 조금 섞여있는 약간 매콤한 고춧가루입니다. 고추장을 한 2스푼 넣을게요. 여기 설탕입니다. 설탕은 한 5스푼 넣는데요, 이런 식으로 5스푼 넣으시면 돼요. 식초는 소주잔으로요 하나 반을 넣었습니다. 스푼으로는 한 7스푼 내서 한 8스푼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진간장 넣을게요. 여기 한 스푼이거든요. 여기 작은 게 한 스푼 넣습니다. 맛술이든 소주든 이렇게 조금만 넣겠습니다. 한 스푼만. 생강을 저는 냉동시켰던 생강을 이렇게 절구에다 찧었거든요. 찧어서 물이 좀 잘 안 생기면 물을 한 스푼 넣고 이렇게 섞어서 물만 좀 짜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물 제가 이런 생수를요 이렇게 한 스푼 넣고 이렇게 섞어주시면 생강즙이 더 잘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 물만요, 생강은 즙은 한 스푼 정도만 넣겠습니다. 마늘을요 3개 넣고요. 자, 이렇게 저어준 다음에 보면 여기 조금 싱겁거든요. 왜냐면 간이 아직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다 마지막 간은 액젓이나 소금으로 마지막 간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소금을 반 스푼 정도. 이렇게 해서 양념을요 좀 되직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고당 같은 거 안 쓰고 설탕을 썼거든요. 가능하면 양념을 조금 되직하게 만들어 주려고요. 이 양념은 이 전체를 다 무칠 수 있지만 드실 만큼만 무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또 한 번 더 드시면 되거든요. 반만 일단 무쳐 보겠습니다. 양념도 한 반만 쓰고요. 무도 한 반만. 이게 무 같은 거는 금방 드실 거는요, 이런 거는 오히려 절이시면 물이 더 잘 생기니까 안 절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름 무가 맛이 없으면요 이렇게 쓰면 안 좋거든요. 차라리 무 대신에 미나리 줄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고추도 조금 넣고요. 자, 대파도 넣고 마지막에 이거 참기름 있죠? 한 듬뿍 한 스푼 넣을게요. 고소한 맛으로 먹거든요. 참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통깨도 조금 넉넉하게. 제가 지금 이 깻잎을 안 썼거든요. 이 깻잎을 같이 무쳐놓으면 이게 너무 숨이 빨리 죽어요. 깻잎이 옆에다가 두시든지 뭐. 가을 전어회가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